하나가 장이지만 자가면역질환이 또 장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이제 자가면역질환은 이제 면역세포 속에 뭔가 감작이 되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뿌리를 두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자가면역적 질환으로 오신 분들을 치료할 때 있어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충분 조건. 필수 충분 조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OR을 하게 됩니다. OR. 자, 첫 번째 R은 리무브입니다. 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세 가지거든요.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질병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일단은 1차적으로 배가 아프겠죠. 그래서 가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장에 국한된 염증성 장염, 뭐 크론이나 궤양성 대장염, 나아가서는 뭐 대장암 같은 어떤 부분, 소화불량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저는 위장, 소장, 대장은 연계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소장의 건강이 깨지면 위하고 대장이 나빠집니다. 그 대장의 건강이 나빠지면 밑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또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졌을 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아까 우리 장점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대장이나 소장 안에 있는 나쁜 요소들이 장점막을 뚫고 장점막 밖에는 이 영양소를 없애서 우리 몸 간이라든지 우리 몸에 실어 날리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혈관들이 와 있거든요. 근데 장점막을 뚫고 나가지 못하게 장점막이 굉장히 촘촘하게 작업이 돼 있고 또 마이크로바이옴이 이게 한 번 더 코팅을 해주면서 음식물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이 장점막의 어떤 균형이 깨지면 아까 유익균, 유해균의 어떤 밸런스가 8대 2의 유익균 8 유해균 2의 밸런스가 깨지면 오히려 마이크로바이옴에 있는 유해균이 압도하게 되면서 장점막을 공격해버려요. 그럼 장점막에 미세한 균열이 생긴다는 거죠. 균열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장내에 있어야 돼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점막을 뚫고 우리 온몸으로 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성적인 어떤 염증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때 생기는 증상이 브레인포그. 지금 장점막을 뚫는 물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가 LPS가 있어요. 리포다당류. 우리 몸이 넘쳐나는 지방하고 당, 정제탄수화물이 결합된 리포다당류 같은 경우는 장점막이 굉장히 잘 뇌는데 뚫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뇌까지 가서 치매 연관성까지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이게 뭐 브레인포그뿐만 아니라 온몸이 아프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몸이 만성염증 상태가 되니까 뭐가 된다고 했어요? 자가면역 상태. 그럼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그런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피부 쪽에 또 증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피부는 밖으로 드러난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부 발진이나 두드러기 그다음에 뿌룩지, 그다음에 염증성 여드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현되게 되는 거죠. 면역력과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관계를 여쭤보고 싶은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잘 돼 있으면 면역력이 강한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뭐 저는 뭐 너무 이제 의사적인 입장에서는 단언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성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장이 중요하다는 건데 면역세포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백조개 대장에는 거의 100조개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장점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8대2의 균형이 있을 때 아까 제가 소화흡수, 그다음에 운동, 그다음에 염증성 물질이 이것을 공격하지 못하게 방어, 그다음에 복구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이제 말씀드리면 장점막에 어떤 구멍이 뚫려서 우리 몸속이 다 이렇게 면역 염증세포가 다 퍼지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장누수증후군이라고 장에 누수, 구멍이 생겼다. 그 영어로는 리케거 신드롬이 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면역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배가 계속 아픈 사람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우울한 사람들 그런 분들의 뭐 한 10에서 20%,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국민의 한 10에서 20%는 이런 어떤 장누수증후군의 어떤 밸런스 그리고 위험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면역력 굉장히 약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증후군이란 건 뭐예요? 그 장누수면 누수지 증후군은 왜 붙는 거예요? 장누수증후군이란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하나의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질병적인 단계로 가기 전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점막에 어떤 무수한 이제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을 뚫고 대변 안에 있어야 돼 독소, 그다음에 세균. 바이러스가 우리 혈관으로 다 퍼지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혈관 속에 염증 물질의 총량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만성 염증이라고 하거든요. 급성 염증은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그거를 복구하고 그러니까 여기 혈액들이 막 모여가지고 아프고 붓고 빨갛게 되죠. 그러면서 그 점점 상처가 났잖아요. 그거를 급성염증이라고 하는데 만성염증은 장에서 계속 누수가 있으니까 우리 몸속이 계속해서 염증물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세한 염증들이 24시간 365일 우리 몸을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면역세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지 못하면서 번아웃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말씀하신 자가면역 질환으로 선생님을 찾아가신 분들은 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생태계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께서 처방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뭐 약을 주든지 말로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든지. 네. 그럼 그때 적용된 약들은 이 장내 미생 마이크로바이옴을 정상화시키는 약인가요? 어떤 약들인가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아까 자가면역 질환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가 장이지만 자가면역 질환이 또 장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이제 자가면역 질환은 이제 면역세포 속에 뭔가 감작이 되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뿌리를 두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자가면역적 질환으로 오신 분들을 치료할 때 있어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충분 조건 필수 충분 조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OR을 하게 됩니다. OR. 자, 첫 번째 R은 리무브입니다. 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세 가지거든요. 정제 탄수화물, 혈당 주수가 높고 너무 가공된 밥방면, 설탕에 가까운 탄수화물이죠. 두 번째 트랜스 지방, 초가공된 지방 식품. 세 번째 만성 탈수입니다. 장점막이 제일 싫어하는 게 탈수된 상태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탈수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10명 중에 9명은 만성 탈수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걸 많이 하시는데 물을 거의 안 마시세요. 맞아요. 물 마실 시간에 그냥 커피 마시죠. 근데 그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커피는 물이 아니고 안티물이거든요. 아, 반대물. 아, 그래서 그거도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커피를 이제 아메리카노를 시킨단 말이죠. 뭐 330ml를 마신다고 쳐요. 그럼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이 카페인 성분이 있어서 물을 빼낸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330ml를 먹었지만 그 양이 커피 양은 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330ml 이상의 물을 다시 뱉어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330ml 중에서 뭐 한 150ml, 100ml를 뱉어낸다는 얘기예요? 그건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카페인을 먹으면 그만큼 인효작용을 하기 때문에 330ml에 있는 물을 밖으로 내보낼 건지 아니면 오히려 뭐 600cc, 700cc를 내보내실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거의 99% 이제 만성 탈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안전하게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 마셨으면 물 한 잔을 더 마셔서 보충을 해주자. 1대1로. 그리고 본인이 수분 섭취를 원활하게 만성 탈수가 되기 전에 세포 건조가 되기 전에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 소변 색깔을 보면 돼요. 하루에 한 번씩 본인의 소변 색깔을 반드시 확인해가지고 그게 진흙탕처럼 탁 한지 아니면 아주 맑고 투명하게 선명한 색이 이제 노란색 있잖아요. 그런 색이 되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물색은요? 그냥 노란색 말고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제가 경험상은 흰색이라고 그냥 투명해지던데. 그 정도까지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 정도까지 드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한 하루에 한 2리터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처럼 드시는 분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3-4%밖에 없다는 거죠. 10%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하얗게 될 정도까지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 신장에 타격을 전혀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또 로딩을 줄 필요는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잔, 출근하기 전에 한 잔, 출근해서 한 잔, 오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퇴근하기 전에 한 잔, 집에 도착해서 한 잔, 9시 전에 한 잔 정도, 그래서 한 8잔 정도 마시면 괜찮은 정도의 양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리터 물을 말씀하시면 보시는 분들이 이제 또 많이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 뭐 WHO에서 보니까 2리터 안 마셔도 된다더라. 근데 뭐 2리터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세요. 뭐 2리터를 굳이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뭐 우리가 만보를 걸어야 되는지 7000보를 걸어야 되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2리터 정도를 마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1리터는 반드시 채운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2리터 이상 마신다고 해서 신장이 나쁜 사람이 아닌 경우가 아니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우리가 물을 마시는 데 있어서 그 본인이 얼마를 마신다 이렇게 항상 목표하고 수행하는 정도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목표치는 조금 이제 높게 가져가면 그 수행하는 실행하는 정도가 그 채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본인이 뭐 하루에 나는 딱 정확하게 1.5리터 무조건 마시고 있어.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가 없는 행동이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목표를 조금 높게 잡고 하다 보면 그 목표를 채운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R은 이제 뭔가요? 두 번째 R은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리무브를 해야 되고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뭐가 이제 부족해지냐면 소화효소가 부족해집니다. 소화효소. 우리 몸에 있는 대사작용을 이렇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효소인데요. 엔자임 아시죠? 이 엔자임이 가장 대표적인 엔자임들이 대사효소, 항산화 효소, 그다음에 소화 효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50세, 60세 넘어가면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부대낀다. 특히 이제
단백질 같은 걸 못 드시는 중년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소화효소가 점점 부족해지거든요. 소화효소가 부족해지는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소화효소 총량의 법칙이 있는데 대사, 항산화, 소화효소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아무래도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항산화 효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단계가 됐기 때문에 소화효소 양도 굉장히 이제 부족해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 소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위산 분비도 또 떨어진다고 했죠. 네. 그래서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좋은데 저는 대표적으로 발효 음식. 발효 음식. 예. 발효 음식 그 자체로 이제 소화효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콩이나 된장이나 김치 같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대체주자, 효소를 대체주자, 네. 리플레이스고요. 세 번째가 리이노큘레이션입니다. 리이노큘레이션은 뭐냐면 재접종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면역 시스템이 노화된다는 가장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는 장의 노화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나면 유익균밖에 없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유익균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 유해균이 유익균보다 압도하는 어떤 시기가 오고 이런 장의 노화가 우리 면역력의 노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50세가 넘어가면 자기한테 맞는 유익균, 네. 유산균을 반드시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먹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장이 아까 상처 난다고 했죠. 네. 이 상처난 장을 이렇게 잘 메꿔주는 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리페어입니다. 그러니까 복구. 복구시킬 수 있는 영양소를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 D. 비타민 D가 의외로 굉장히 강력한 장점막의 복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오메가3와 같은 필수 지방산, 글루타민과 같은 단백질, 아미노산 제제, 그 다음에 아연이나 셀륨 같은 미네랄들이 우리 장점막의 어떤 틈이라든지 상처난 부분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5R은 리밸런스입니다. 결국 장은 우리 몸이 건강할 때 가장 이렇게 재생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7,000보 이상 걷자.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야지 걸으면 장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 장이 나쁜 사람들 보면 장이 안 움직여요. 아니면 장이 너무 빨리 움직이거나 이 장의 어떤 운동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몸의 운동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7,000보 이상 걷고 운동의 생활을 좀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수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장이 나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잠을 7시간에서 충분하게 자지 않으면 네. 장도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그런 어떤 생활의 어떤 습관들을 리밸런스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유산균